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볼 앞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성국 골키퍼나 이제 대전 선수들은 그 세컨 볼에 대한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왼발 슈팅! 그대로 세컨 골! 경기 초반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확실히 지금 이번에 이제 신영준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정성욱 골키퍼가 완벽하게 세이브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킥하기 전 직전에 이제 세컨볼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 강력한 킥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지금 서동현 네.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서동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위치를 차지를 하면서 선제 득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냅니다. 네. 자, 경기 초반 서동현 선수가 직접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면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동현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신영준 선수의 킥력 그리고 서동현 선수의 저 노련한 위치 선정이 빛을 발하면서 초반에 득점을 살짝 빼줬습니다. 달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박유환의 원터치 한빛 네. 마지막 가소련 태클. 대전한국철도 한비 선수의 터치가 조금 있었다라고 곧바로 항의를 종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박유환 선수와 한비 선수의 2대1 패스플레이가 공간을 잘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가소련 선수의 태클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고 네. 일단 주심은 계속해서 코너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관표 선수가 왼발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또 신장이 좋은 수비수들이 또 대전의 득점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유효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준다면은 경주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옵니다. 헤딩! 골! 곧바로 동점골 김윤진! 네, 김윤진 선수가 여기서 동점골을 만들어주네요. 네, 네 확실히 이관표 선수의 왼발이 워낙에 날카로운 킥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빡 휘어 들어가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김윤진 선수의 위치가 완벽하게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를 또 차지를 하면서 경주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잡았던 리드를 다시 한번 이제 동점 상황으로 뺏기게 됐습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정말 이 단단했던 경주 한수원의 수비를 뚫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어려움을 세트피스에서 곧바로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확실히 이제 팀의 사기가 올라가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득점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1. 양 팀의 경기 전반전부터 상당히 불을 뿜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경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코너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베테랑 선수들이니만큼 또 노련하게 이 카드 관리를 또 잘해줄 것 같습니다. 김찬희의 패스 곧바로 박스 안에서 자 손에 맞지 않았냐고 이제 곧바로 항의가 거센데요. 넘어졌는데 네. 지금은 PK를 찍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명이 사이에서 이렇게 볼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우선 이 네, 지금은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정성욱 골키퍼고요. 주심의 판정은 핸드볼은 아닌 그렇죠. 것 같고 네, 조우진이 그 이후에 이제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의 반칙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잡아당겼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주심이었고요. 네. 네, 박스 안쪽에서 박종민 선수의 이제 저런 좀 어떻게 보면 서동현 갑니다. 슛! 골! 곧바로 PK 성공! 이제 스코어 2대1. 다시 한번 경주 한수원이 한 점차 리드를 잡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가 앞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역시나 이런 장면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공격수 서동현 선수죠. 네. 자, 서동현 날카로운 득점력을 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14경기 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높은 득점 순도를 보여주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까지 이제 서동현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신영준 선수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죠. 신영준의 왼발 슈팅! 골! 3대2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동현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트트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서동현 선수 오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그런 프리킥 시도였고 여기서 신영준 선수의 킥이 원 굉장히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멀리서 돌아 들어가던 서동현 선수 발끝에 걸리면서 아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득점 만들어내면서 경주가 두 점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서동현 선수입니다. 올해 경기 해트트릭 서동현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개인 득점 순위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 이